저희 중국인 멤버가 있습니까? 멤버 중에 중국인 멤버가 있어요? 박효준 씨랑. 이렇게 질문 있는데요. 그 데뷔 전에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광고를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작 본인은 앞뒤가 다른 행동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앞뒤 똑같은 한국어로. 네. 예? 앞뒤 똑같은 한국어 번호 앞뒤 똑같은 번호. 저는 시제프 근데 일상생활 다른데 어떤 내가 해줄게 통역 숨 쉬어요. 아이요. 아이요. 대리운전 광고하시면서 카카오택시 타셨습니까? 안 타셨습니까?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한 번도요. 매번 탑니다. 네, 이수근 씨.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계신데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를 맞은 적은 언제십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가시서제절뜨끈센센도파이가요뜨끈센센도파이가요뜨끈센센도파이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매우 좋아야 됩니다. 매우 말. 죄송한데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쉽게 질문 있습니다. 최근에 썸바이벌이란 프로그램을 본인의 1순위 예능으로 꼽으셨는데요. 그렇다면 강식당은 몇 위입니까? TV에는 버리신 겁니까? 좀 질러야 뭐 쇼쇼야. 싫다. 쇼쇼야. 싫다. 잘 들어. 강식당은 어제 그곳에 같이 쓰신다는 당신이 얘기하기 훨씬 전부터 버린 거야. 웅성웅성 플레이어가 최고고 베이차 하오 카카오 택시를 이용합니다. 집에 갈 때 선생님 근데 발음이 조금 그 가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가사 전달은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을 얘기하면 지역이 정확하게 귀에 들리게끔 해주는 것도 지역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른 갑자기 갑자기 왜 갑자기 근데 사실은 갑자기 전라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사랑이야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왜 그래요? 아 정말 아 진정성이 없잖아요. 아니 사람들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이해 안 되니까. 사랑이야.